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설명 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 분할의 비용과 이 대상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서울고법 가사 2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의 재산 형성 중간 단계에서 발생한 이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이어 최종적인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 주식의 가격인 16만 원인 만큼 이를 토대로 한 재산 분할 비율 65대 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.